오카리나 나이트 일제 싸구려. 요게 2옥타브 미파에 가면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. 지금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. 이거로 설명을 한번. 요새는 뭐 트리플, 더블 이런 게 나와서 그런데 1980년도 그때 제가 처음 1982년에 이거밖에 없었어요. 근데 음이 너무 좁잖아요. 라에서부터 파까지밖에 안 나는데. 그래서 제가 천리안 악기동호인가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설명을 1995년에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. 자, 도시라 솔파미레. 옛날 거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여기 열리네요. 요새는 그냥 요 앞에 여기에 다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불편해요. 그죠? 도시라 한 다음에 혹자는 이렇게 수그려서 뭐 낸다는데 이거는 라비움 구조로 돼 있는 것은 바람의 속그 뭐냐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. 그래서 꺾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느리고 천천히 넣어서 음정이 약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뭐 라, 솔, 파 이렇게까지 내릴 수가 없어요. 자, 근데 관악기의 원리가 관의 길이이므로 도, 시, 라, 솔, 파까지 한번 했고요. 소리가 안 나. 압력이 높은 쪽에 공명이 돼서 소리가 나는 폐관악기이므로 폐관을 손바닥으로 압력을 높여서 그 관을 더 줄여서 파 이상의 파샵부터 솔라시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. 여기 말을 조금 안 듣는데 그렇다 치고 헤이 주드를 저음력을 이용해서 파샵까지 나오게 되네요. 그렇죠? 이렇게 하면 G 장조로 하면은 G로 해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. 음.
오랜만에 했더니